하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역주방문, 음식팀이방, 주방문, 음식방문, 달림경제, 박회통곡, 혼주법, 농정회의록, 고사신서, 치생요람까지 10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향주 역주방문,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중엽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쓸수 있다. 만일 20일이 지나면 아주 잘 익어 실맛이 아주 독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비키, 덧술비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 필요하고요. 음식 티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끓이지 않은 물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너무 달여도 속의 밥이 뜨니 알맞게 넣어 빗대 그릇이 못 차면 위 거날이 극히 더우면 빚은 이튿날이라도 그릇을 씻는다. 삶은 물로 잠깐 쳐서 씻고 끓이지 않는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 배가 필요합니다.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 말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20일 이후에 쓴다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혼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 다른 물기를 금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이시베리시 나면 바로 읽는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상세하게 나와 있죠. 항아리 필요합니다. 치색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에서 6단계가 되어 있고요. 21일이 되면 읽는다. 3주면 되겠죠. 항아리 필요합니다.